우리는 천손들이고 홍이 인간들이에요. 이제 2013년도부터는 홍이 인간으로서 살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홍이 인간으로 살아야 너 인생을 보장합니다. 누가? 하늘이. 자연에서 보장해줍니다. 이 사람들을 키우려고 인류는 이때까지 울고 희생했던 거예요. 절대 어렵게 안 하고. 모든 것은 질량이 차면 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질량이 차이면 융합한다. 질량이 만들어졌길래 모여서 융합한 것이 태양계고 우리 지구입니다. 질량이 안 됐을 때는 문지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질량이 변할 수 있는 질량으로 환경이 일어났기에 이제는 행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문지 쪼가리가 질량이 어떤 식으로 행성이 됐길래 어떤 행성이 만들어지고 행성 만들어지는 것도 자기 질량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행성은 땅도 없어요. 가스밖에 없는 그런 행성이 있어.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영원히 떨어져야 돼요. 인간들이 이제 지구촌에서 전부 다 성장을 해갖고 융합론이 이루어집니다. 바르게 융합을 해서 인류 평화가 와요. 서로한테 득되는 삶. 이걸 이루어내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됐죠? 우리는 이제 기회를 얻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 다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내가 다 살폈는데 대한민국이 인류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에 모지됨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걸 이제부터 준비해야 돼. 오늘 답 다 주세요. 이건 안 돼요. 내 앞에 오는 자들이 과학자도 올 것이고 기업인도 올 것이고 아주 미인도 올 것이고 못난이도 올 것이고 다 와요.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법문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들이 이러던데 제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극한다고 그거 다 안 쏟아내요. 그 전문가가 와야 그 전문가하고 풀어낼 게 있거든요. 누구 말 듣고 나는 이래보고 싶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다 풀어낼 일은 아니고 지금은 요런 것들만 나왔죠.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이 와요. 전문가들하고 세상을 풀려고 나는 나온 사람이지 우리 국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나는 법문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 이 말 잘 들어야 돼. 나는 지도자들을 가르치려고 나온 사람이. 근데 세상에 나보니까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네. 지도자들이 뭘 해놨길래 이 땅으로 해놨어, 이 세상을. 그러고 나는 만행 중에 인연이 되고 찾아오니 너 하나를 가르치고 가르친 것이지. 왜?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못 해놨으니까. 국민들이 다 미쳐 죽을 지경인데 하나를 바르게 아리킬 놈이 없으니까 내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 한 백성들이 필요한 것도 아리키면서 가리라 해가지고 이 법문을 하기 시작을 했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텔레비전 나간다 하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떠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만나기가 힘들어. 이건 단점이라. 그래 선생님 그래도 큰일 하지 말고 내하고 놀아요. 돼요? 질량 이동의 법칙이 움직여요. 그거는 못 막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앉아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 기운을 쓸어 담아. 지금 이 세상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그 귀한 사람을 붙들라고 난리가 나요. 어? 세상에 안 나간 게 우리한테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됐는데 나가면 그렇다고 나간다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나? 큰 사람을 움직여서 이 질량이 너희들한테 미치게 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 나라의 지도자들, 공인들이 바르게 삶으로써 그 힘이 우리한테 미쳐갖고 우리한테 에너지를 쏟아내리게끔 해서 그렇게 갖고 우리가 득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 백성을 살피는 거예요. 못 만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문이 이 세상에 막 쏟아지는 걸 썰어 담으면 스승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이 바쁠 때는 안 오시더라도 돼요. 이래야 되지. 우리는 정법을 듣고 여기 힘을 얻고 사는 이 정법인은 스승님 가족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나는 다 살핌. 정법 가족. 나는 법주예요. 다른 거로 내한테 접근을 하면 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정법으로 내 인생에 도움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받고 있다면 전부 다 정법 가지고 내가 도와요. 불안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정법 시대가 왔어요. 내가 전부 다 사는 길을 다 열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자.